방송의 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케이블에서 하는 방송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 합니다. 하지만 나오는 사람도 만만찮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. 게다가 케이블이라 보니 공중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민바보 존박의 발언입니다. 작년에 고영욱 형이 날렸던 멘트인데 지난 3회 때의 흐느적거리는 춤과는 또 다른 강렬한 매력이 엿보이네요. 비비드걸이라고 아마 공중파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는 인기 없는 그룹의 댄스도 볼 있네요. 그러는 존박은 여자를 몇 번이나 만나봤는지 모르겠네요. 그동안 존박은 너무 자연스러운 바보 연기로 이적의 인기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적쇼라는 컨셉을 존박쇼로 바꿨네요. 어쨌든 존박의 애교를 볼 수 있어서 좋네요.